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수요일 이슈메이커 시간 두 분과 함께해보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시영 차장님 먼저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전쟁 이슈로 인해서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죄송합니다. 판도를 좀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우주항공 섹터 관련 위성통신 시장이 좀 다시 한번 핫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2년 전쯤이고 그때 이제 잠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관련 주식들이.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이 서비스의 품질도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 속도라든지 인터넷 환경만 생각을 하시면 이거 비싼데 누가 가입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터넷 음용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냥 상식적 그냥 너무 쉽게만 생각해도 중동 지역만 가도 사막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많이 깔릴 거고 미국도 그리고 똑같습니다. 미국도 똑같죠. 예.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인도에도 유튜버 이 구독자 수 1위 이 유튜버가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서도 그만큼 이렇게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데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인터넷의 어떤 수요나 욕구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더 많이 깔릴 수 있고 이제 속도를 좀 많이 낼 것 같은데 이게 이때 또 전쟁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핫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앨런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전쟁을 좀 유리하게 이끌었고 이번 이란 이 하마스와의 어떤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하마스가 굉장히 좀 반발을 했었죠. 그 정도로 조금 이 속도라든지 환경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60개 국가에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뭐 순차적으로 미국에서 몇 개 국가만 이제 1, 2년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60개 국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 지난해 기준 가입자만 이제 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스타링크가 스타링크로만 내년에는 한 100억 달러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지난해 스타랭크 매출이 한 14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우리 돈은 한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스페이스X하고 스타링크 합쳐가지고 90억 달러, 한 11조 원 정도 매출을 얻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하고 스타링크 합친 부분인데 대부분 이제 스타링크 쪽에서 수익이 좀 나올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위성 발사 부문이 있고 그렇죠. 이제 스타링크의 위성 통신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개 합쳐갖고 두 개 합쳐가지고 네. 올해 한 11조 원 정도가 나오는데 네. 한 80, 90% 정도가 스타링크 위성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이제 또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뭐 4분기라든지 연말 뭐 내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조금 찾아보는 것도 급선무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타링크도 뭐 최근 손익 분기점을 좀 돌파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 자체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타링크가 수익을 내고 있어요.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익분기점도 넘어가고 있고 스타링크만 이제 분사해가지고 따로 상장할 계획도 있다라고 앨런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따로라기보다는 같이 통합해서 상장하고 나중에 분사를 하지 않을까 분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장 언제 할까요? 저도 IPO 좀 들어가고 싶은데 내년 정도의 예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면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 더 이상 상장을 늦출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 $1,000 정도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투자하실 때 좀 살짝 기뜸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국 정부도 지금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예산을 늘려가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에는 당장 투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주 항공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볼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볼 만한 세부 기업들의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현재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죠.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카이퍼, 그리고 한화 시스템이 투자한 원앱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 두 회사가 이제 후발주자로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링크와 경쟁 중에 있죠. 원앱은 4분기 중으로, 카이퍼는 내년 1분기 중, 1, 2분기 중으로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원앱과 파트너를 맺은 회사,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와 파트너를 맺은 회사, 이 두 회사들, 그리고 그 번외로 위성통신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
지상의 안테나가 필요 없게 됩니다. 뒤에서 이제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지상의 안테나가 필요 없이 바로 휴대폰과 위성과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종목, 이 두 종목 정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위성 통신이 이제 저궤도 위성 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연율이 낮아서 좀 서비스 질이 좀 좋다. 뭐 이렇게 네. 이제 평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웹이라는 회사 이제 영국 회사 이죠. 일단 이건희 부장님 어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섹터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로봇 관련돼서 갖고 나왔는데 로봇이요. 예. 어제 이제 뭐 전자신문 통해서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삼성전자의 횡보를 계속 보고 있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올 초에 로봇주를 이끌었던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불을 지른 거죠. 그래서 사실 3만 원대 있던 종목이 뭐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 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률로 보면 연간으로 보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행보를 보면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에서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음성 언어 처리 등 로봇 관련된 특허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허를 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누가 나한테 태클 걸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특허는 사실은 방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종희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도 웨어러블 로봇 포핏을 연내 출시한다 이런 기사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내 또는 내일 내년 연초 이렇게 출시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말고 이제 보핀 말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큰 사업은 서비스 로봇이거든요. 당장 네.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서비스 로봇 관련돼서도 지금 특허 출원을 계속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가 출원한 로봇 관련 국내 특허는 10여 건인데 10건이 조금 넘는데 그 안에 보면 사실은 뭐 보핏,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로봇 청소기 특허가 되게 다수 여러 가지 종류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AI 알고리즘부터 시작해서 전자장치 제어, 음성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세밀화된 것까지 따지면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도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이게 뭐 사실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디로 자금이 움직이냐. 근데 이제 보면 대기업들이 지금 불황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데 반도체는 증설한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로봇도 계속 투자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지금 로봇 산업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뭐 10월 달에 이제 잊으셨겠지만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도 계속 지금 로봇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로봇 쪽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산업용, 군사용, 서비스용까지 아주 개발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 기업별 이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로봇 지금 보면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직은 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죠. 왜냐하면 대부분이 적자인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흑자를 전환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시총에 대비하면 사실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굉장히 낮아서 뭐 네. 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뭐 그냥 속된 말로 뒷배가 굉장히 좋다. 뒷배가 좋다고 하면은 그만큼 네, 성장성에 투자하는 모습. 그렇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1위 주주는 삼성전자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갖고 있죠. 로보스타도 네.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뭐 뉴로메카는 포스코와의 그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SPG나 SPB테크 같은 이런 감속기 업체들은 또 하나 이제 이쪽 산업이 전방 산업이 커지면 같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로봇주 전반은 이제 한번 이제 내년부터 본격 성장할 텐데 주가라는 게 좀 얄궂게 이미 아직 성장도 안 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대기업의 참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지금 초기 성장의 모습에 항상 보면 꿈을 실을 때 주가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뭐 공매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투자하기가 좋지 않겠나. 실적을 보고 따지는 쪽은 여전히 시끄럽죠.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 생각해 보시면 꿈이 있을 때 더 빨리 가다가
실적이 나오니까 자꾸 실적을 점검하면서 느려지고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로봇주에도 적용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쪽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숫자로 증명을 좀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1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게 실적이 나오면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를 리레이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그룹이라는 굉장히 좋은 회사를 갖고 있지만 이제 기반을 갖고 있지만 지금 협동 로봇에서 굉장히 다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협동 로봇의 1위 기업이 사실은 일본의 화락인데 화락은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소비가 없어지면서 네. 중국이 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로봇의 수요가 줄었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기회를 삼아서 얼마나 세계 시장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LG전자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라는 게 가장 큰 뉴스일 것 같고 주가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출범한 한화 로보틱스도 지금 순항 중이죠? 예. 뭐 어차피 비상장인데 그쪽은 약간 음식료 쪽이랑 서비스 쪽으로 좀 협동이라고 예. 봐야 되는 건가요? 협동 로봇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지금 보면 최근에 음식료 로봇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닭 튀기는 로봇. 교촌에서. 예, 예.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교촌에다 납품했다고 하고, 뉴로메커도 얼마 전에 교촌에 이제 가맹점들과 설명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먼저 진행을 하는데, 하나도 보면 리조트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분을 좀 투자했다. 라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하나 로보틱스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로봇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의 뉴스만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의 투자 속도가 심상치 않다. 로봇주냐, 스페이스X의 상장 훈풍 기대감, 우주항공 관련주냐, 로봇주 vs 우주항공 관련주, 마지막 기업 선별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영 차장님, 우주항공 기업 안에서 어떤 기업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인텔리언테크 먼저 최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앱과 아마존의 카이퍼와 함께 사업을 이용하는 제1 파트너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앱과는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4분기 중으로 900억가량의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가 될 예정인데 연말 지금에서 또 한 번의 대규모 수주가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또 내년에 또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카이퍼하고도 협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MOU를 체결한 상태고 이게 이제 지금 원앱에 출하되는 부분은 지상용 안테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스카이라이프 안테나 달았듯이 이 위성 통신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안테나를 좀 달아야 됩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안테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이제 고객용 안테나를 원앱에는 납품하고 카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이트웨이 안테나라고 그래서 위성 통신을 직접적으로 이제 지상에서 받을 때 사용하는 게이트웨이 안테나 인데 요거는 카이퍼 아마존의 카이퍼가 추진하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아마 한 1조 원 정도로 될 것 같은데 잘하면은 연말쯤에서 대박 수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해상용 선박 안테나 역시도 양호한 업황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성과를 계속해서 좀 내고 있어서 견조하게도 좀 성장을 이어갈 것 같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주목하시면서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게 안테나를 들고 다녀야 돼요. 안테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안테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추후에는 지금 우리 위성 전화기 있잖아요. 네. 위성 전화기는 바로 위성 통신으로 전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도 위성 통신을 사용 휴대폰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성 모바일 칩을 만드는 회사가 AP 위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위성 전화기를 만들어서 그 칩 기술을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죠.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안테나가 없이 직접적으로 이제 위성과 핸드폰이 통신하는 시대가 올 건데 그 시기까지는 아직은 좀 먼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부터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좀 선점을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통신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모바일 기기 어떤 발전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나중에 될 것이다 그러면 6개월, 1년 만에 바로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이 가입자 수가 많아지고 하면 앨런 머스크가 바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 위성과 인텔리언테크 두 종목 모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희 부장님, 현재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로봇주의 토픽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토픽을, 그러니까 로봇주의 대장이 누구냐? 지금 그러면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토픽으로 보는 게 좀 맞다. 왜냐하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이후에 소화해야 될 물량들, 오버행 이슈들이 그렇죠.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토픽으로 보고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14.83% 갖고 있는데 콜옵션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와의 협업도 지금 예전에 한번 시연을 보였었죠. 이제 휴대폰 생산 라인에 협동 로봇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라인에서 일부 라인들을 지금 이런 것들을 적용해보겠다라는 시도가 지금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고객사가 될 이제 삼성전자가 뒤에 있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더 빠른 성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협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로봇 산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중심에 서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기원이 원래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징어교수 팀.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2족 보행, 4족 보행부터 시작해서 협동 로봇까지 모든 로봇에 대한 기술을 다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 네. 사실 지금 얼마 전에 이슈를 찾아보시면 삼성전자에서 카이스트를 직접 방문했었죠, 이재용 회장이. 결국에는 뭐냐면 인력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다. 카이스트의 고급 인력들이 이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향후 성장성도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화면에서 나왔던 저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이제 휴보인데, 제가 카이스트에서 한번 직접 봤었어요. 오진호 교수님이 이제 만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상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로봇의 팔 같은 거를 이제 굉장히 기술 구현이 힘든데 요거를 활용한 협동 로봇, 요거 서비스에 지금 주력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주가도 보면은 24만 원에서 지금 16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는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크지만 아마 주봉이나 이런 거 쭉 길게 놓고 보시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20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변동성이 큰 거는 아직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초기 성장 산업이 보면 고퍼일 때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나오면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뭐 뉴스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또 내려왔다가, 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과정. 그러니까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조금 기다렸다가 사셔도 충분하고, 초창기 성장 국면에 있는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다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에코프로도 초반에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뭐 조금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자를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고점에서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로봇주, 그리고 어제 또 시장 대비해서 선전했던 항공 우주 섹터 안에서도 위성 안테나 모멘텀이 있는 인텔리안테크와 AP위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모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